됐구요.
그에게 버림받은 작자가 흰 갈매기가 나는 시골로 내려와 백구에게 놀라지 말라고 안심시키는구나. 또 함께 좋은 곳에 놀러 가자고 권유하는 대목으로부터 시작된다. 당신은 삼녀 대부가 아니시오? 어떻게 이곳까지 오시었소? 온 세상이 다 탁한데 나만 홀로 맑고, 무사람이 다 취했는데 나만 홀로 깨어있으니 그런 연유로 추방을 당했소. 승인은 만물에 얽매이거나 막히지 않고 능히 또한 세상을 따라 옮겨가는 것이니 세상 사람들이 다 혼탁하면 왜 그 진흙을 휘저 물결을 일으키지 않으며, 무사람이 다 취했으면 그 술지게미를 먹고 남은 탁주를 같이 마시지 않고는 어희에 깊은 생각과 고매한 행동으로 스스로 추방을 당하셨소. 새로 머리 감은 사람은 언제나 가세 먼지를 털어서 쓰고, 새로 목욕을 한 이는 반드시 옷에 먼지를 털어 입는다고 들었어. 어찌 깨끗한 몸을 외물로 더럽히겠소? 차라리 상강에 뛰어들어 물고기 뱃속에 장사 지낼지언정 어찌 그 희귀한 순백으로 세속의 먼지를 뒤집어 쓴단 말이오. 창낭의 물이 맑으면 내 갓끈을 씻고, 창낭의 물이 마르면 내 발을 씻으리라.